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수국 핑크 청보라 꽃이 예쁘지요? 장맛비가 내리고 나니 목수국들이 더 화려하니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장맛비에 목수국들이 가지가 꺾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무사한 친구들도 있고 꺾이고 늘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요즘 우리 나잇나이트 목수국이 화려한 입혀 있는데요. 볼 친구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다른 수국에서는 제가 벌을 온 거를 못 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벌이 많이 찾아오네요. 근데 수국꽃이 꿀이 없는지 오래 머무르지는 않아요. 그 왔다가 그냥 잠시 날아갈 정도? 그 정도랍니다. 이 친구는 지금 안에 숨었어요. 어디가 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건드려 볼까요?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왔어요. 다시 볼까요? 벌이 이렇게 숨었다가 왕관처럼 멋진 나잇나이트 목수국 탐스럽게 피어 있답니다. 사과나무가 지금 사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정원수로 만드는 법. 지금 어제 이렇게 사과나무를 가지치기를 다 해줬어요. 정원수로 저희는 사과나무를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함보다는 정원수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답니다. 보실까요? 저희가 여기 심어 놓은 지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사과나무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잎들이 굉장히 풍성했지요. 근데 가지치기를 다 해줬더니 좀 정리가 됐어요. 사과를 많이 따기 위함보다는 정원에 정원수로 저희는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가지치기를 투구를 했는데요. 글쎄 새들이 와서 사과를 대부분 많이 먹어버렸어요. 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먹었는지 이렇게 먹었고요. 또 이렇게 여기도 먹었고요. 저희 어저께 가지치기를 두구를 했는데 이쪽에서 가지치기 하면 이쪽으로 날라오고 이쪽에서 가지치기 하면 이쪽으로 날라오고 이제 그랬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은 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딱 사과가 몇개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싱싱한 사과도 있고요. 새들이 먹은 사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 수확도 하려고 합니다. 풋사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어제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정원수를 사과 정원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보시면 사과가 나무가 가지를 길게 뻗지 않게끔 작고 풍성하고 이렇게 키우려고 저희는 한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목대들도 잘라줬고요. 오래 난새 가지들도 잘라주었답니다. 보시면 원목이에요. 원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가지를 저희는 더 이상 못 뻗쳐나가게 이렇게 잘랐고요. 또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지난해 잘라줬어요. 잘라줬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서서 뻗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뻗어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더 이상 못 뻗어 나가게끔 이렇게 잘라주었답니다. 잘라주면 작고 아담하게 저희가 키가 닿을 정도 너무 키가 높으면 정원수로는 또 미워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러고 보시면 정원수 이제 우쪽으로 제 키가 닿을 정도는 됩니다. 아마 내년은 또 크면 안 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위쪽으로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내려줄 거랍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얘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려줘서 또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묵은 가지 잘라준 자리랍니다. 다 여기도 보시면 지난해 묵은 가지를 잘라준 자리. 여기도 제 키가 닿을 정도의 이러고 계속 옆으로 뻗어나가는 줄기를 못 나가게 이렇게 다 잘라져서 끝을 잘라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에서 내가 이 정원수를 키울 건지 그거는 미리 정하셨다가 이렇게 잘라주시면 정원수 키우는 거는 뭐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원수는 계속 이렇게 그 가지치기와 이렇게 모형을 잡아가줘야 돼요. 그래서 정원수는 가지치기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답니다. 풋사과를 따려고 합니다. 여기 놔두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저희 차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풋사과를 이렇게 돌려서 따보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행복한 발걸음 되셨을까요? 오리강산 야생화는 야생화가 알고 있는 정보 공유하면서 꽃님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